하나 둘 셋 알메라 시작한다. 나의 눈은 별이지. 아 이빨 경계선 왜 그리냐고. 아 저기요. 수염까지 그려. 그냥 느끼하다 진짜. 아 진짜 느끼해. 야 이거 준수가 이렇게 놓. 아니 내 거 하지 말라고 형이 먼저 했잖아. 야 뭐 이상했다 야. 신경질을 받아야겠어. 김치. 아 예쁘긴 한데 뭐야 형 저렇게 한다 이거지. 형 해봐. 서로 지금 하는 거야 지금. 아 형 얼굴에 뭘 많이 해서 수영이 돋보이지가 않아. 아 너 너무 프링글스잖아. 아니 잠깐만 이거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. 야 용감. 뭐 이쁘게 나와. 뭐 이쁘게 나왔는데. 별이 났는데. 그냥 우리 프링글스가 이빨. 이빨 쏙 그러네. 아, 누가 하잖아. 야, 지금. 손톱이 땡기네.
장대현 장대현 용아 형! 형 속눈썹 그려서 마스카라 했어 마스카라 준수야 너 귀에서 털났다는데? 아 왜 귀에 털었지 이번에 대현이 형 에헤 아, 한 번 더 해야지 제가 형 폭발 묶어줬어요 좋아 야 동환이 형도 쉽지 않네 아 너무 가까워지잖아 무서워 어떻게 이어졌어 내가 어 근데 이쁘다 영화야 어떻게 이어졌어 이게 화장의 중요성인가 봐 그나마 내 얼굴이 제일 깔끔하다 어 아니야 어 뭐니 야 나봐봐 얘 봐봐 얘 눈썹 눈썹 이었어 아 얘는 몇, 뭐 안 했는데 눈썹 이렇게 하면 눈 버리면 되지 몇 가닥 안 뽑은 이거 현실판 아니야 어, 몇 가닥 안 뽑은 느낌으로 가야겠어 진짜 몇 번 아프네 아 뭐 샤프신문 아니 이거 쓸 수 있어요? 이거 쓸 수 있어? 어, 아 얘 봐봐 괜찮아 빨리 도와와서 아, 이거 맞냐고 이거 돌아왔는데 충격 멋있어 준수랑 내가 제일 낫다 그래도 나 그나마 말했지 나 수영이 그나마 괜찮아 아 수영 괜찮아 아니 나 아닌데 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 형한테 안 했다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오케이 일단 나 가만히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해줬다고 이거 약간 레어템 아니야? 어 야야 나 바꿔 나 요한이 레어 있어 내가 바꿔 아니 뭐 왜 어 요한 나왔다 어 요한 안 줄 거야 내 거야 오! 와, 준서 형이 빨리 나오고 처음이야 싫어 내 거야 요한이 줘 싫어 끝날든 말든 안 끝나 되게 그린다고 안 돼? 말도 안 되겠냐? 그게 되겠어? 너 진짜 그러면 화가야 화가 안 되네 자 안 나오네요 일단 아닌 것들은 다 나눠주도록 할게 형들한테 어 나왔다 됐다 다 모았다 한 거 다 뽑았어요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어요 나 할 건데 저 있어요 니 건데 괜찮다고? 그럼 여기도 넣을게 카메라야 안녕 오늘 우리는 그방으로 왔어 드림 라이징 컨설트를 하러 왔고 사실 피아로니까 뭐 제가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팬분들 앞에서 뭐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서바이벌이라는 아주 거대한 그 뭔가 경험들이 있다 보니 또 그렇게 떨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신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저희 많은 루아이 분들 계십니다. 올라가자. 올라가자. 자, 둘, 셋. 미열매, 안녕하세요. 미열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관객분들 계시면 그러네. 뭐 처음이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떨린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부담되기도 하고요. 뭔가 첫 콜라보 무대라고 해야 되나? 그래가지고 신경을 좀 썼는데 잘 부르고 왔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생방이라서 약간 떨림 아닌 떨림을 느꼈습니다.
이제 대현 형이랑 곧 가야 돼요. 그래서 물 한 모금 먹고 찍고 오겠습니다. 안 되구나. 안녕하세요. 셀프캠 느낌. 봄사랑 먹고 말고 잘하고 오겠습니다. 우리아이 무대를 찍어줘. 어이 눌러 어이 눌러. 됐어 됐어. 왜? 근데 뭐 이거 보려고 했다. 왜 어떻게 하는데? 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. 어? 이렇게 하지? 옆으로 튕기잖아 지금. 뒤로? 뒤로? 이거 어떻게 해? 아이고 표정이 살벌하지. 아 봤다 내가? 어, 너 남발래? 이건 형 이거 또만 너 남발래? 형 트로팅 해봐봐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해봐야지. 위로 위로 튕기로 한다. 석상이 잘한다. 얘 놓고 시키면 다 하는 거야. 진짜 톰보이 챌린지 아직도 하는 거 못 봤어. 되게 싫어서 좀 그거밖에 못 하겠어 이래가지고 아, 그래 나 만나지 여기 와서 봤는데 갑자기 영상 있어. 봐봐 진짜. 아 일단은 저렇게 막 플랜카드라 그러나요 저거를? 그렇죠 플랜카드. 아 저 올라와서 살짝 울 뻔했어요. 약간 감동이 와가지고. 네. 근데 여기서 소리만 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. 그러니까요.